가려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전 건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놀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이요, 에스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했고요. 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모발의 성질과 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하듯이 샴푸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해서 10분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탈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큐티클층이 물렁물렁하다, 얇다, 요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은 지성이지만은 손상이 굉장히 상처를 잘 받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곱슬기는 없어요. 모발은 가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연화가 없으니까 전처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처리 없이 저는 손상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은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는 자 이쪽에는 그렇게 큰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 손상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경계가 아니라 그냥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상처를 잘 받는 머리일수록 손상이 자주 날 수 있는 머리일수록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예, 펼쳐서 약을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많이 늘어나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원장님들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서를 했어요. 손상이 있으니까 파워 같은 경우에 두 펌프 넣었겠죠. 그래서 모발도 굉장히 길어요. 네, 우리 고객님이요 너무 착하셔가지고요 제가 손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미안해요. 그래서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네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pH 9.5짜리 C1을 도포합니다. 와우 도포하니까요 느낌이 어떠냐면 통통해요. 그러면서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네 손상이 있어서 빗질이 잘 안 됐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화는 참 쉽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저희 또 피카의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자 우리가 연화가 어느 정도 깊은 연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고 싶죠? 그러면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로 한번 뿌리 살려볼게요. 자, 모든 이렇게 펌에 있어서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이 스타일링도 예쁘고 또 머리 결도 되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의 또 장점이 뭐겠어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는 거예요. 짧은 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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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판넬을 잡아가면서 하게 되지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우리 두상의 이 각도에 따라서 두상의 위치 이렇게 난 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겠죠. 자, 13mm.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17mm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펴시면, 자, 이분은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두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각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예쁘게 또 뿌리가 많이 살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19mm 하고 22mm 하고 제가 믹스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자,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네,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돌돌돌. 자, 두 바퀴 하시고 이렇게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잡으신 다음에 다려주고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분이 빨리 건조되라고 예,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됐어요. 또 왼쪽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남기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저희 피카는 뭐 세 바퀴, 네 바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죠?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때요?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돌돌돌. 네, 다려주시고 또 돌돌돌. 자, 이렇게 너무 재밌죠?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자, 옆으로 냈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한 뜸 정도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은 제가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돌리셨을 때 끝이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네. 자, 천천히. 자, 끝이 또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해놔서 자, 조금씩 2초씩만 기다리고 아직도 끝이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자,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딱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쵸?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죠? 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한 바퀴 올라가셔도 되고요, 또 두 바퀴 올라가셔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거면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마지막 판넬은 자, 제가 지금 믹스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올라오죠? 그치? 그죠? 그대로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자, 아직도 끝이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만 더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반바퀴. 다려주고, 다려주고. 네. 다려주고,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적이 넓잖아요? 자,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을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판넬에서는요. 자, 제가 한번 폴리를 뿌려볼게요. 이렇게. 네, 폴리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19mm에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만 된다면은, 원장님들이 그 와이롱 하실 때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네. 천천히 그냥 조급한 마음으로 막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자, 천천히 기다렸다가 하시면 돼요. 거기가 첫 뜸은 아니지만, 자, 그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자, 여기서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요. 네, 또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자, 완전 건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놀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가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탄력 있게.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예쁜 컬이 나왔는지. 굉장히 손상이 심하고 그 모발이 가늘면서 네, 그랬었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자,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길게. 자,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